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최근 KBS 명작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을 보며 넘치는 애국심과 함께 무언가 알 수 없는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6화까지 나온 상황에서 현재는 흥화진의 늑대 양주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장수가 역사에 가려져 있었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로 양규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란과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양규도 대단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고려 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감찬은 조정에서 현종을 보필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강감찬이라는 인물을 보면 귀주대첩만 떠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귀주대첩은 대한민국 역사에 손꼽히는 대단한 업적이었죠. 하지만 그에 가려져 있던 숨겨진 강감찬의 업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거란군이 강조의 죄를 묻겠다며 고려를 침공했을 때 거란은 통주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수도 개경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이런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강감찬은 현명한 판단으로 고려를 구합니다. 그는 과연 어떤 활약을 펼쳤을까요? 강감찬은 딱 한 번의 말로 나라를 구했는데요. 강감찬은 현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개경에는 거란을 막을 군사가 없습니다. 분한 마음을 누르시고 지금 바로 몽진을 떠나셔야 하옵니다. 라고 하며 현종에게 피난을 떠날 것을 주장합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아니 적군이 근처에 와서 신하가 왕한테 도망치자고 한 것이 무슨 대단한 업적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종의 피난은 조선시대 때 비겁한 인조가 도망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시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는 통주가 함락되며 조정에서는 항복을 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종은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성군이었습니다. 지 목숨만 살겠다고 백성들을 버렸던 인조와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인물이죠. 이때 강감찬이 왕에게 피신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현종은 백성들 생각에 개경에 머물면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결국 거란에게 붙잡히게 됐을 테고 고려는 멸망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거란의 항복이나 결사항전을 주장했을 때 왜 강감찬은 현종에게 잠시 피난길에 오르시라고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강감찬이 거란의 고려 침공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거란은 고려와 전면전을 펼쳐서 고려를 멸망시키겠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역사학자들이 분석한 당시 거란이 고려에게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고려가 송과 여진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에 한번 따끔하게 혼을 내주자는 의도였습니다. 거란은 고려와 전쟁이 길어지면 언제든 송이나 여진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모든 물자와 시간을 총동원해서 전면전을 펼칠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강감찬은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거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또한 거란이 전쟁을 일으킨 명분은 왕을 폐위시킨 강조를 처벌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강조를 처단했으니 전쟁을 지속할 이유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강감찬은 혼란스러운 위기 속에서도 이런 세밀한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에 현종에게 당당히 훌륭한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현종도 그런 강감찬을 신뢰했기에 강감찬이 몽진을 주장하자마자 바로 피난을 떠나는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현종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며 거란에게 항복하지 않은 채로 훗날을 도모했기에 고려는 멸망하지 않았고 나중에 거란의 퇴로길에서 양규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위대한 전투를 펼치며 고려인들을 구출하는 맹활약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감찬은 귀주대첩 말고도 현종의 몽진을 이끌며 고려를 중대한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종의 상황이라면 개경에 남아서 결사항전을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강감찬의 주장처럼 일단 후퇴를 하고 훗날을 대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